남자들의 로망이라는 바이크. 대체 그 매력이 뭘까요? 달렸을 때 그 자유로움이죠. 중후한 멋이죠. 여기 바이크 용품을 파는 남자와 바이크를 정비하는 남자, 그리고 바이크 시트를 만드는 남자가 있습니다. 직업으로도 모자라 못 말리게 바이크를 사랑한다는 세 남자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청주시 남주동 주택가 한켠. 바이크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있는 공간 옆으로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의 작업실이 있습니다.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터라 작업실이 비교적 깔끔한데요. 가지런히 정돈된 바이크 시트와 공구들이 주인장의 성격을 닮아 있습니다. 바이크 커스텀 시트 제작자 최영길 씨. 한참 작업 중인데요. 이곳에서 모든 공정이 100%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군요. 사장님 지금 뭐 하시고 계세요? 네, 지금 소가죽으로 커스텀 시트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의상학을 전공한 후 바이크의 매력에 빠져 오늘날까지 커스텀 시트를 만들고 있다는 주인장. 커스텀 시트는 탑승자의 취향을 반영해서 하나뿐인 디자인으로 만드는 작업이 있고, 탑승자의 불편한 점을 발견해서 개선해서 만드는 작업이 있습니다. 손님들의 취향에 따라 주문을 받고 제작에 들어간다는데, 익숙한 재봉질이라 해도 늘 긴장이 앞선답니다. 원단의 특성상 실수를 했을 경우 바늘 자국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신중을 가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한땀 한땀 정성으로 만든 소가죽 시트. 오늘은 다행히 운이 좋습니다. 작업하시다가 실수해서 버리신 소가죽 것만 어느 정도 되세요? 100만 원은 되지 않을까요? 쉬는 시간에도 바이크를 놓지 못하는 최영길 씨. 그 제작하신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그런 시트가 있나요? 잠시만요. 자신이 만든 최고의 애장품 시트를 사진 한 장에 고이 담아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시트인데요. 위에 올라 앉을 수나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러운 시트. 독특한 디자인 덕분에 공정도 까다롭고 제작 시간도 꽤나 오래 걸렸다는데요. 그야말로 개성 만점의 특별한 시트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디자인을 선택하기도 했고, 국내 소비자들이 많이 하지 않는 색상도 선택해서 했는데 손님도 만족하고 저도 만족해서 기억에 남는 시트입니다. 잘 빠진 이 바이크의 자태 좀 보시죠. 시트 제작자 최영길 씨가 피땀 흘려 일한 대가로 자신에게 선물한 중고 바이크라는군요. 빨리 수리가 되어서 제가 만든 시트를 달고 라이딩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볼 주인공은 바이크 정비사입니다. 작업장 겸 전시실엔 제멋에 취한 갖가지 바이크들이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주인의 개성에 맞게 커스텀 작업을 의뢰하거나 수리를 맡긴 바이크들입니다. 정비 경력만 20년 차인 염재춘 씨. 동종업계나 고객들 사이에서도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는군요. 정비 및 튜닝, 뭐 파츠 옵션, 모든 수리를, 바이크에 대한 모든 수리는 다 합니다. 한 번 인연을 맺은 손님은 모두 염재춘 씨의 단골이 된다는데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뭔가 특별한 역할을 해주나 봅니다. 항상 이제 대화를 해서 손님이나 저 같은 분들한테 아주 흡족하고 아주 마음에 들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주로 장거리를 많이 뛰시는 분들은 편의성 위주로 핸들, 발판, 그 외형적인 편의시설을 많이 튜닝을 하시고요. 관상용으로 수요하고 계신 분들은 되게 외형적으로 멋져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색상, 일부 이런 튜닝을 많이 하십니다. 최근 염재춘 씨가 아주 까다롭게 커스텀 작업을 한 바이크가 있다는데요. 이게 이 바이크입니다. 와, 얼핏 봐도 범상치 않은 자태.
예술 작품 같기도 하고 바이크를 잘 모르는 사람들 눈에도 놀라울 정도인데요. 특별히 공을 많이 들인 바이크랍니다. 이것이 원래의 바이크 모습. 20년차 정비사의 손을 거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네, 이 바이크는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1,000만 원이요? 네. 그럼 그 정도로 좀 커스텀을 하시는 사람들의 심리가 궁금해요. 아, 전 세계에서 본인의 바이크 단 한 대만의 바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커스텀을 조금 조금씩 하시고요. 본인들이 개성이 강하신 분들이 바이크 커스텀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 충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커스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베테랑 정비사의 솜씨로 새롭게 탄생한 바이크들. 그렇다고 무턱대고 취향만 따를 수는 없습니다. 개조를 해도 규정을 따져보고 해야 한다는군요. 솜기 같은 경우에는 150mm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튜닝을 하면 합법이고요. 핸들 같은 경우에도 차가 출고됐을 때 폭을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는 합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크롬 파츠나 옵션 파츠는 법에 접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고객들의 바이크만 고쳐주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자신만의 바이크를 갖고 싶어졌다는 염재춘 씨. 제 바이크고요. 93년도에 출고된 바이크입니다. 여기 보니까 개조도 한 것 같던데. 예, 운행상 편의시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조금 튜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93년도에 출고됐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잘 나가나요? 오래됐는데? 예, 아직까지 잘 나가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아무리 오래됐다 한들 20년을 갈고 닦은 정비 실력으로 나만의 바이크를 갖게 된 염재춘 씨. 때로 마주하는 험난한 인생길도 담담하게 견디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 달리고 또 달려보는데요. 그래도 자신만의 소박한 꿈 하나는 간직하고 있답니다. 정말 오래된 바이크를 소유를 해서 직접 정비를 하고 커스텀을 해서 그 바이크로 한번 투어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열심히 사는 당신, 그 꿈을 응원합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주인공의 일터를 찾아가 봅니다. 바이크 박물관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공간. 눈에 띄는 것마다 흥미롭습니다. 여기는 우선 기본적으로 바이크 용품들을 사람들한테 소개도 하고 파는 공간인데 사람들이 와서 서로 몰랐던 점들을 서로 공유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도 알아가고 그런 걸 통틀어서 하는 복합적인 공간이에요. 바이크를 사랑하는 사촌 형제가 서로 의기투합해서 차린 매장. 많이 팔려는 욕심보다 동호 회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곳입니다. 같은 종류의 헬멧이라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이제 물건도 주문을 하면 어떤 옷이든지 다 맞춰져가지고 자주 오게 되는 편이죠. 서울 경기 지역에는 이런 멀티숍 개념의 장소가 몇 군데 있지만 충북에서는 이곳이 유일한 장소라고 하는데요. 처음 바이크에 입문하는 사람들도 스스럼 없이 와서 용품도 직접 착용해보고 정보도 얻을 수 있어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안전장비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가죽 자켓, 뭐 조끼 이렇게 입는 거고요. 바람을 막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뭐 돌이 튀거나 이랬을 때 다른 옷에 비해서 이렇게 아픔이 덜하죠. 일반인들 눈에는 이런 것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과한 액세서리들. 바이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자신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소중한 용품들이랍니다. 40대, 50대, 60대까지 다 있으신데 심지어 100세 넘은 분도 계세요. 액세서리를 많이 하시면서 멋을 내려고 하는 거죠. 좀 더 젊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많이 찾으시는 거예요. 회사원이었던 박기범 씨가 지금의 자리에 와 있는 것도 모두 바이크에 대한 열정 덕분이라는데요. 이곳에서 그는 자신의 소박한 꿈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같이 바이크를 타는 많은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타면서 좀 더 사람들하고 일반인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좋은 점을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제 목적이고 바람입니다. 열정은 또 다른 열정을 낳는다고 하죠. 일도 취미도 즐기면서 할 수 있어 더욱 행복하다는 바이크 마니아들. 그들의 열정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길 기대해봅니다.